지금 바로 토익천국 영상 하단에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토익천국입니다. 오늘은 카카오 프렌즈 모자이크 스티커에 대해서 리뷰미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 1000개가 들어있다고 되어 있고요. 자, 안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모자이크 스티커로 이렇게 놀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자, 쭉, 우와. 이렇게 해서 그림을 스티커로 완성을 하는 그런 놀이보기 되겠네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장이고요. 카카오 프렌즈 모자이크 스티커로 이렇게 놀아요. 1단계, 큼직한 도형 스티커를 붙이면 눈과 손의 협응력이 길러져요. 2단계, 큰 모자이크 스티커를 붙여 귀여운 캐릭터를 만들면 성취감이 커져요. 3단계, 작은 모자이크 스티커를 붙여 장면을 완성하면 집중력이 높아져요. 자, 옆에 조용한 친구 카카오 프렌즈가 나타났어요. 카카오 프렌즈의 하루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카카오 프렌즈의 하루를 만들어봐요. 튜브, 무지와 콘, 어피치, 제이지, 네오, 프로도, 라이언. 그 다음 장 1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축구 경기가 있는 날 카카오 프렌즈의 모습을 완성해요. 자, 그럼 완성해 볼까요? 1단계 축구 경기가 있는 날 완성해 봤고요. 다음 장 넘겨볼게요. 자, 여기도 1단계고요. 탈것을 타고 여행가는 날 카카오 프렌즈의 모습을 완성해요. 자, 완성해볼게요. 자, 1단계 탈것을 타고 또 여행가는 날 이것도 완성을 해봤고요. 다음 장 또 넘길게요. 이번에는 2단계가 나왔네요. 자, 벚꽃이 피는 봄날 꽃 구경하는 라이언의 모습을 완성해요. 자, 완성해볼게요. 자, 2단계 벚꽃이 피는 봄날 라이언의 모습 완성해봤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2단계 소나기가 내리는 어느 여름날 우산을 쓴 튜브의 모습을 완성해요. 이렇게 돼있고요. 자, 완성해볼게요. 자, 2단계 소나기가 내리는 어느 여름날 우선 쓴 튜브의 모습도 완성해봤고요. 다음 장 넘길게요. 자, 여기도 2단계입니다. 먼저 카카오 프렌즈에게 무지를 소개하는 날 예쁘게 단장한 무지의 모습을 완성해요. 완성해볼게요. 자, 예쁘게 단장한 무지의 모습 완성했고요. 오른쪽 보시면 2단계 코니 어피치를 찾은 날 즐거운 어피치의 모습을 완성해요. 완성해볼게요. 즐거운 어피치의 모습도 완성해봤고요.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도 2단계에 두 개가 나와있고요. 왼쪽은 오늘은 쇼핑하는 날 네오와 프로도의 모습을 완성해요. 자, 완성해볼게요. 자, 네오와 프로도 쇼핑하는 모습 모자이크 완성해봤고요. 오른쪽에는 신나게 춤추는 날 카카오 프렌즈의 모습을 완성해요. 완성해볼게요.
신나게 춤추는 카카오 프렌즈의 모습 완성해봤고요. 다음 장 넘길게요. 다음에는 이제 3단계네요. 3단계. 오, 좀 더 어려워졌어요. 자,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 카카오 프렌즈의 모습을 완성해요. 자, 그럼 완성해볼게요. 지금까지 3단계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 카카오 프렌즈의 모습 완성해봤습니다. 자, 다음 장 또 넘겨볼게요. 다음 장 3단계 해수욕장에서 수영하는 여름 카카오 프렌즈의 모습을 완성해요. 완성해볼게요. 3단계 해수욕장에서 수영하는 여름 카카오 프렌즈 모습 완성해봤고요. 마지막 장 한번 넘겨볼게요. 자, 마지막 장 3단계 네오의 생일 파티가 있는 날 카카오 프렌즈 모습을 완성해요. 완성해볼게요. 또 그냥 안 붙이고 넘어갈 뻔했는데요. 여기 붙여야 되겠네요. 마지막 3단계 네오의 생일 파티에 카카오 프렌즈의 모습 완성해봤습니다. 오른쪽은 나머지 카카오 프렌즈가 자유롭게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 프렌즈 모자이크 스티커에 대해서 리뷰 미션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재밌게 시연했던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또 다른 장난감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고요. 저희 토이천국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신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